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일어난 일, 나는 아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온 무리들은 대충 그 규모가 얼마큼이나 될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의 종들과 몇 명의 군사,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라고 기록한 것을 보니까 천부장이 거느리는 군대와 대제사장의 종들이 밤중에 급습하여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한다면 한밤중에 예수 체포작전을 했는데 마치 흉악범이나 특수강도 또는 탈옥범을 검거하기 위해서 1급 비밀작전을 수행하는 그러한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에게 키스하는 것을 군호로 정하고 도간에 든 쥐를 생포하듯이 대규모의 군대를 동산 주변에 완전히 포위하여 물샐 틈 없이 차단한 후에 급습하여 체포하는 방식인데 아마 로마 군대 총부장과 대제사장들과 몇 명의 장로들이 비밀작전 회의를 거쳐서 매우 용이 주도하고 신속하고 민첩하게 예수 체포작전을 계획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천부장이라고 그랬는데 천부장이 출동했다면 아마 1,000명의 무장한 군인들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의 종들을 총출동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를 중심으로 천여 명이 넘는 군인들의 창칼이 부딪히는 소리와 수많은 횃불들이 밤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추었고 그 많은 군인들이 숨을 죽이며 겟세마네 기도처에서 은밀히 기도하시던 예수님에게 발소리조차 안 들리게 마치 사악한 뱀처럼 혀를 날름거리며 다가왔던 그 음산한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아마도 로마 군인과 대제사장의 종들과 그 떼거리들은 혹시나 예수님이 하늘의 능력과 기적을 행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칼과 몽치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2영이라는 말은 12군단을 뜻합니다. 그 당시 로마 1군단은 군사 6,000명의 숫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 12군단이라고 하면 약 7만여 명의 군인을 말하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힘으로 상대한다면 천부장이 이끌고 온 천여 명의 군인들을 단숨에 박멸할 수 있는 하늘군단, 12군단을 불러올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 천부장이 이끌고 온 군대가 어마어마하겠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 검불과 같다. 우리가 그 히스기야 왕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때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침략한 아수르 군대 18만 5천명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천사에 의해서 하룻밤에 다 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의 대군이라고 해도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하나에 의해서 순식간에 전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검 한 자루를 야단치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검과 창으로 싸우신다면 온 로마 군대 아니면 온 세계의 무적의 군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총력을 다해 덤벼도 예수님은 능히 이기시고도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당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후에 성령을 받고 열린 하늘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면 왜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진 검 한 자루를 그렇게 책망하셨는지 가슴을 치면서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순전히 100% 아니 온전히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기 위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스스로 속죄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혹은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세상 사람들한테 굴복하고 엎드려서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설사 우리가 세상에서 권력 있고 재력 있고 또 불이익이나 손해 혹은 고난을 능히 피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하여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나스의 뜰로 잡혀가신 예수님, 요한복음 18장 13절 말씀에 보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 그리고 후에 안나스가 포박한 채로 다시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넘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상 이 부분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한 부분과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한 부분을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나스는 누구인가요? 그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후 주 6년에 대제사장으로 취임해서 주 15년에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들과 사위 가야바를 대물림시켜서 대제사장직에 앉혀놓고 그 뒤에서 배후에서 실세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 이 안나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제사장직의 세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불법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그 당시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직을 자신의 아들들과 사위에게 대대로 물려주면서 이와 같이 정치적인 세력을 악용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3년 기간에 대제사장이 두 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런데 명목상은 가야바가 이 사위가 대제사장이지만 그 장인인 안나스는 대제사장 가야바 뒤에서 실권을 잡고 실세를 잡고 휘두르는 권력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권력의 중심인 산헤드린의 실세로서 안나스라는 사람이 군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직의 이중구조가 율법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당시 산헤드린 유대 공회원들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이권을 위해서 그들의 이득권을 위해서 이 불법을 눈감아주고 있었다. 어느 시대든지 종교, 정치, 문화, 윤리, 도덕 할 것 없이 그들의 이익과 이권을 따라 마음대로 법을 바꾸기도 하고 불법과 불의를 눈감아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 세상에 절대 진리는 없고 다 시대와 환경과 또 그 당시의 유불리에 따라서 세상의 법칙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진리를 붙잡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불의와 불법에 흔들리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불태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선 자가 바로 늙은 안나스. 그 당시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직을 그만뒀는데 이 늙은 안나스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주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겟세마네에서 체포한 천부장은 먼저 누구에게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까? 안나스, 실세인 안나스의 뜰에 예수님을 끌고 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단순히 제자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궁금해서 물어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다 알고 있었죠. 이 예수라는 그 당시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문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몇 명이며 그러면 그 제자들은 지금 어디가 있으며 또 이름을 대라 등등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했는지 그 당시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과 굉장한 병고침을 행했는데 혹시 어떤 능력이나 마술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는지 아마도 그 당시 메시아라고 소문난 예수님의 능력과 영향력을 알아보려고 이 늙은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고소할 반역죄를 찾아서 로마 법정에 고발하려고 이 늙은 안나스가 머리를 짠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20절 21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모든 진리를 공개적으로 다 말했고 심지어 유대인의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진리를 가르쳤는데 왜 또 묻느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약간 예수님께서 무시하는 투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안나스가 그 당시 유대 종교 권력을 쥐고 흔드는 사악한 자이지만 예수님을 직접 고발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고발권은 그해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에게 있기 때문에 법적인 권한이 이 안나스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이죠. 이때 안나스 옆에서 시종 들고 있던 아랫사람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손으로 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에게 애의 없이 함부로 무례하게 대답했다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손바닥으로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쩌면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을 것입니다. 들은 자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주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자꾸 의심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속담으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누가 자꾸 엉뚱한 소리 하면은 들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왜 요한복음에서는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한 부분을 기록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그 당시 안나스가 불법과 불의함으로 대제사장권을 악용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장본인임을 드러내려는 요한의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늙어서까지 죽지도 않고 마크에서 실세를 쥐고 흔드는 늙은 개와 같은 더러운 권력가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을 이 땅에서 데려가셔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57장 1절에서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이 죽는 것은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적인 욕심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의인을 빨리 데려가신다. 이렇게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안나스는 거룩한 대제사장직을 족벌 승계로 더럽혔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으며 그 노역으로 인해서 거룩한 유대 종교를 타락 종교로 빠뜨리고 만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베드로의 부인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잡혀가실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멀찌감치 뒤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 궁금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예수님을 뒤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고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요한이 아닌가 이렇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요한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어요. 요한이 대제사장과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요한이 갈릴리 천민 출신이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직접 아는 것보다는 그 종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일하는 종들과 안면이 있는 관계로 요한은 당당하게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한은 문지키는 여자에게 친구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문지키는 여자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했어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런 뜻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단숨에 나는 아니라 단칼에 대답해버렸어요.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닭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닭 두 번 운다는 것은 새벽이 오기 전에 즉 날이 밝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한밤중에 수많은 횃불을 들고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쳐들어온 천부장과 군인들 그리고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에게 내가 크니라, 내가 크니라 원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당당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언과는 반대로 문지키는 여종이 네가 예수의 제자냐 하고 물어봤을 때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나는 아니라 그런데 원어로 말하면 우크 에이미 딱 두 마디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했어요. 문지키는 여자에게 그것도 비겁하게 아주 겁먹은 작은 소리로 나 아니야 이렇게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부인을 매우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에서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다시 말하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대제사장들의 하인들이 펴놓은 숯불 옆에서 불을 쬐면서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는 예수님을 멀리서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따뜻한 숯불의 온기에 뼈속까지 스며드는 밤중에 싸늘함을 녹이면서 베드로는 멀찌감치서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신문을 당하다가 안나스의 종에게 손바닥으로 철퍼덕하며 얼굴 맞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을 때 한 번 예수님을 부인했고 안나스가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넘겨서 신문할 때 두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베드로가 안나스 앞에서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실 때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수모를 당하실 때 두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연달아서 신문하고 조롱할 때 문지기 여자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귀를 베어버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 앞에서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야 우크 에이미라고 세 번 부인했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두 번째 모른다고 말할 때부터 매우 독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기록합니다. 맹세코라는 말을 썼고 마지막으로는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굉장히 노골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참 이상하게도 미국 사람들이 남을 저주하고 또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욕할 때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Jesus Christ, God damn.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욕할 때 예수 그리스도, God damn 이라는 그런 말을 할까요? 베드로는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 그거 잘 몰라. Jesus Christ, God damn 이라고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6.25 전쟁 때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 안 믿겠다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부인하느냐? 앞에다 십자가를 땅에다 놓고 예수라는 글자를 땅에 적어놓고 한 사람씩 나와서 나무 십자가를 발로 짓이기고 예수라는 글자에 침을 뱉어라. 그러면은 예수를 안 믿는 것으로 알고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로 밟고 예수의 이름에 침을 뱉으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때 다들 그렇게 하는데 한 성도가 나오면서 그 앞에 엎드려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짓밟고 예수님의 이름에 침을 뱉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죄에서 사망해서 마귀에게서 지옥에서 건져주셨는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울면서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공산당은 예수 이름과 십자가의 침을 뱉고 발로 밟은 사람들은 잡아다가 다 죽이고 십자가와 예수 이름의 절을 한 사람은 살려주었다는 그런 기적 같은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는 닭이 울자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고 저주 맹세한 것을 후회하면서 밖에 나가서 땅을 치며 뒹굴면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몽둥이와 칼을 가지고 잡으러 온 군대들 앞에서 내가 크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예수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네가 그리스도이냐 그렇게 말한다면은 우리는 그렇다.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대답하면 살 것입니다. 그러나 글쎄 잘 모르겠는데 우크 에이미라고 부인을 하면은 우리는 그 당시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